보여줘 우승 스토리는 성규 씨는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찾아가다 결승전을 이기는 스토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떻게 에피스케미어로를 잡아내면은 르카 포진 1위를 다시 차단하고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최근에 연보성 선수 페이스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에피스케미어로의 에이스 카드 아닙니까? 네. 이제도만 꺾어주면은 분위기가 좋아서 에피스케미어로가 상위권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대결 절대 물러설 수가 없죠.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연보성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7시 연보성 선수가 나왔고요. 5시에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르카포즈의 에이스. 첫 경기부터 정말 중요한 네. 네,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패배하게 되면 기세가 완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 선수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자신의 이름값을 그렇죠.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르카포즈 입장에서는 이재동 선수는 팀의 상징입니다. 상징이 무너지게 되면은 남은 선수들 경기를 풀어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네. 연무성 선수는 최근에 이제 김정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그것도 좀 기분 나쁜 패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까지는 9개월 넘게 저구전에서 패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저구전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만은 좀 주춤한 이런 모습을 저구전에서마저도 보여주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연보성 선수예요. 그렇죠.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이걸 극복해야죠. 에이스니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호 선수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저그전 정말 뛰어났던 연보성 네.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그전만큼은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테라니 저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더욱더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는 최근에 김정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 그 전에 이승석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네. 새롭게 나가죠. 일꾼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향하는데요. 네, 확실히 그래도 뭐 이재동 선수나 연보성 선수나 좀 덤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뭐 슬럼프라는 곳에 정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성적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슬럼프의 또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 아래쪽 내려가서 봅니다. 빠르게 정찰을 하고 있어요. 네. 서치훈이 좋았죠. 앞마당 해처리 살펴보고 본진 쪽으로 갑니다. 아직 스포닝풀이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되게 빠르게 찍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되게 빠른 타이밍에 갔습니다. 네. 드론이 거의 본진에 있는 드론이 한 10기, 11기. 그러니까 12드론 앞마당이 아니라 좀 빠른 앞마당을 경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론 들어와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대럭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정찰을 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오! 다쳤어요! 예, 딱 붙잡았는데. 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HP 4 남았네요, 4. 네, 마치 드론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예, 그렇죠. 잘 구웠어요.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예. 고수들의 경기예요. 예. 별별 개인기가 다 나오네요. 네. 자, 들어와서 지켜보고 있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머린 한 개 추가가 됐고요. 이재동 선수의 드론은 지금 빠졌습니다. 네, 오버로드가 올 수 있는 위치에 머린이 직접 가 있으면서 SCV가 앞쪽에 네, 하나 지금 또 대기를 하고 있죠. 예. 망설일 거 없죠. 보자마자 바로 멀티를 따라가는 연보성 선수의 플레이 좋네요. 그렇죠. 3회 처리 체제로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예. 체제 확인 계속하죠. 테란을 상대로 워낙 이제 자신의 개인기에 의존한 투회 처리, 빠른 뮤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계속 이제 게스 주위를 맴돌았었는데 네. 게스가 좀 늦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 확장을 두 번째 본진 미네랄 확장을 확인을 하고 장기전을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배럭스 하나 추가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네. 요즘 저우가 테란 상대로 투회 처리 빠른 무탈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재동 선수 역시나 무탈리스크를 잘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연보 선수가 많이 역두를 했던 그런 SB 정찰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동 선수 3회 처리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초반부터 신경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네,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었던 이재동 선수가 최근에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정신적으로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에이스가 정작 2연패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스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구겨지게 만들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좀 간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처음 출전하거나 오래간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한 개 들어갑니다. 보내주고요. 네. 투베럭 수차제까지 확인하고 있는 이대동 선수입니다. 또 걸렸어요. 예, 이상하게 네. 오늘은 예, 건물과 SCB에 착착 붙는데요. 네. 뭐에 걸립니다. 네. 야, 잘 안 풀리는 거.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약간 운도 좀 연보 선수에게 초반부터 따라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SCB 손에 이제 드론이 놀아나면서 예, 돌아가면서 확실히 또 HP도 많이 빠졌었고 저글링도 좀 제 타이밍에 베럭스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예, 목숨을 오래 부지하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 뭐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드론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머리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연보성. 네. 챔버가 빠르게 올라갔네요. 이재동 선수 방어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면서 네. 저글링을 좀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어 테크 해처리 세게 확보했고 드론도 예. 다수 붙였습니다. 예, 뭐 2회 상황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머린 꽤 이제 뽑아서 생머린으로 지금 일단 압박입니다. 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생머린을 많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근 작업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예, 이런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계속 자원적인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좀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머린이 쓸데없이 나갔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SCB 하나가 딱 대기라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연보 선수가 자신 있게 머린 컨트롤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글링이 다수 찍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뭐 전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아닐지의 여부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상태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하네요. 연보 선수가 네. 병정의 병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네. 베럭스 늘립니다. 3베럭 살짝 압박해주고 성큰 짓게 강제했어요. 일단 예. 시작 초반부터 저글링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무탈리스로 좀 찔러보고 나서 예. 그 이후에 템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병력에 의해서 정찰까지 끊깁니다. 스캔 한바탕 가스까지 가져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 야, 돌아가는데요. 이번엔 잘 돌고 있어요. 들어갑니까? 지나가니 안 나오면 들어가서 3베럭스까지 지금 보여줬고요. 팩토리 맞죠. 팩토리까지도 받고 네, 나가 있는 병력의, 그러니까 병력의 총량은 지금 연보성 선수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저글링의 시선이 닿는 데에는 지금 병력이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 네. 벗어나 있었거든요. 한쪽 네. 한장 하나 더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루탈리스크의 견제가 정말 관건이겠죠. 네. 한쪽 멀티를 잘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먹고 자원 축적해서 뽑는 뮤탈리스크예요. 네. 다른 뮤탈리스크도 아니고 이재동 선수가 조정하는 이재동 선수가 움직이는 그런 뮤탈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다른 뮤탈리스크와는 다르죠. 그렇죠. 이재동표예요. 네.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7시 쪽으로 병력 모아서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어떻게든 흔들어줘야 돼요. 전략의 핵심이네요. 챔버가 빨리 올라가고 그 옆에 또 이제 퀸즈네스트가 빨리 가거든요. 네. 일단은 뮤탈리스크에 최대한 의존하면서 상대방을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하이브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건데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하이브를 가게 되면은 뭐 정어링 디파일러 폭발적으로 쓰면서 가까운 거리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뮤탈스크가 이득을 그렇다면 봐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드론이 올라가는 거 파악을 하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멀티 이거 파악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요. 그냥 들어가는 게 낫죠. 쑥 들어가서 네네. 확인하는 편이 나은 것 같은데요. 뮤탈스크가 지금 드론이 따라오는 뮤탈스크가 멀티를... 딱 왔네요. 예.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타임에 멀티 확인하는 것도 연번 선수에게 희소식이에요. 네. 뮤탈의 뒤쪽으로 뺐어요. 네, 뮤탈스크가 또 단체로 어디로 움직였는가를 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바이륵 병력을 실베럭에서 꾸준하게 뽑으면서 거의 잃질 않았기 때문에 네. 자, 투스타 스타포트 두 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견제 타이밍 갔고 그러면 네. 극장으로 하이브테크까지 야 이쪽 지역에 멀티를 하는 이재동 선수의 등장 밑이 어둡다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멀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업그레이드도 빨라요. 뮤탈리스크 하이브는 안전이네요. 네. 결국 이제 그 걸려있는 멀티는 예. 양쪽으로 지금까지는 연보성 선수가 되게 괜찮은데요. 멀티 네. 뭐 견제도 하나도 안 받았고 예. 마리도 잘 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크까지 지금 다 올라간 상태고요. 네, 네. 사이언스 퍼실러티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예. 거의 이제 그 러커가 없는 그러니까 미친 저그 형태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를 올라가면서 이제 저글링의 뮤탈리스크의 난전도로 상대방의 어떤 바이오닉 병력의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가 나와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체제인데 네. 그 전에 이 바이오닉 병력들이 활약을 해서 만약에 멀티를 다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낭패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보성 선수에게 좋은 건 이 체제를 빨리 또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잘 피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네. 화요일이 병력들은 상대방의 본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반역병력의 세 무리가 아주 그 동시다발적으로 네. 움직이면서 지금 힘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 네. 무리를 뭐 한 무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야, 이거 배슬이 아니라 피지스의 네. 네. 배틀. 야, 여기서 에디온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성은 선수와의 어떤 트라우마를 건드는 네. 그런 그 그렇죠. 경기 운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틀만 잘 모으게 되면 울트라가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서포트 두 개가 예. 자, 배슬이 아닙니다. 예. 일단 뭐 배슬은 우선적으로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배틀 크루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바이오닉 병력이 어쨌든 지금 바이오닉 병력을 잃지 않아서 계속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공기롭이 된 상태에서 분명히 어디든 한번 갈 듯한데 이상하게 안 가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병력만 끊어주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바이오닉 병력 모으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연보성 선수가 멀티를 발견하고 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배스를 잡기 위한 병력. 너무 많이 잃었어요.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 또옵니다. 이런 멀티 하나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예. 이제 뭐 배슬 두기 이끌고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도 될 만한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그렇죠. 예, 지상 쪽에 뛰어다니고 있는 저글리까지 지금 잡아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런 섣불른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예. 아홉 시몬트를 가져간 것이 악수가 됐습니다. 악수가. 감사합니다. 예. 막으러 오기도 네. 힘들죠. 예, 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역시 이제 다름 아니라 막멀티, 몰래멀티, 기습적인 멀티 이런 네. 것들이 좀 상대방의 정신이 빠져 있는 타이밍에 저렇게 이제 몰래멀티들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공의 방위롭게 네. 저글링. 네. 다 알고 있고 차라리 11시 멀티를 가져가는 편이 더 나았는데 이재동 선수의 그런 섣불른 선택 때문에 아, 이르디. 그거 안 좋은데요. 예. 뒤에는 좀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전혀 무리가 많아요. 네, 저글링 뮤탈리스크의 난전은 완벽하게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다 녹였으면은 멀티 한 군데 더 체크가 되면은 바로 올라가서 깰 수 있죠. 바로 네. 그렇죠. 확장 기지 정도는요. 원정 길이 좀 멀고 그다음에 상대방과 조금 가깝다고. 야,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플레이가 네. 너무 단단합니다. 연보성의 예. 플레이가 오늘 확실히 뭔가 각성한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예. 그렇죠. 울트라리스크 많이 모여봐야 지금 배틀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틀은 네. 에피타이저예요. 네. 그렇죠. 아, 계속해서 이제 배틀 크루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갑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는 순간 기분이 나쁘죠. 아, 그렇죠. 이것도 뭔가 예, 이성훈 선수와의 어떤 그 경기가 또 생각이 나는 아 이런 그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배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스쿼지 다섯 쓰면서 결국 이제 그 상대방의 배틀 크루저에 집중하는 운영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려들면 예. 안 돼요. 이재동 선수 이겨내야 됩니다. 네. 자, 스쿼지를 얼만큼 깔끔하게 배틀 크루저를 떨고 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여기 한 번 더 깔끔하게 그냥 네. 잡아내네 이재동. 네. 이거는 지금 그러면서 투구랍시 플레이가 네. 되게 다채로운데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깥쪽에 지금 계속 병력들이 나가서 뭔가 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재동 선수는 계속 이제 그 신경을 네. 쓰는데 배틀을 조금 의미 없게 쓰네요. 네. 그러니까 배틀이 화력이 아니라 그렇죠. 야, 시선을 돌려놓고 네, 배틀이 화력이 아니라 배짱으로 쓰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틀크루저에 집중해라라고 거기에다 배틀크루저에만 신경 쓰게끔 만들고 진짜 좋은 위치에 지금 또 다른 병력들이 드랍이 또 됐거든요. 네, 밀고 들어옵니다. 이재동 선수 아래로 예. 내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연보성 선수도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들이 컨트롤 예. 밀어 올리고 SB 좀 발라 그렇게 해야죠. 이게 지금 바깥쪽에 있는 병력들이 너무 지금 부동자세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드랍 공격을 마쳤고요. 네. 지금까지 동원합니다. 예. 비벼주고 있고요. 네. 배틀한기가 다시 돌아왔죠. 이건 좀 피해를 보겠는데요. 연보 선수가 병력 돌리지 않으면 차라리 멀티 네. 깨러 가든가 빨리 선택해야죠. 예. 그냥 밀어내고 네. 있습니다. 네. 앞마당 쪽에 SCB는 좀 다쳤습니다만 주요 그 탱크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예, 일단 이 병력들은 위쪽 윗선에 있는 확장기지 세 군데를
뭐 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네, 그렇죠. 이제 다시 명령이 탄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세시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약간 판단력은 늦었는데 지금에도 충분히 상황 괜찮습니다. 여기 다 밀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쭉쭉 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쪽에 SCB가 좀 다쳤다고 하더라도 미네랄 확장 기지에 SCB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 확장 기지에 있는 SCB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닉 병력은 계속 나오거든요. 네. 네. 세시 정리하고 나옵니다. 예. 슬슬 몰고 가면서 앞쪽으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덮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 상주 병력 놔두면서 이 병력으로 계속 갈가 먹어야죠. 그렇죠. 네, HP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공격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스피드업도 안 될 거예요. 울트라리스크가. 네, 울트라리스크 케이블이 한번 깨졌어요. 예, 네. 네, 한번 깨졌었기 때문에. 네, 위쪽에 다시 짓고 이러느라고 그렇습니다. 추가 병력이 계속해서 야, 뭉치는데요. 병력 자체가 연보 선수의 대규모 병력에 뭉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네. 커요. 네. 네. 자, 배틀크루저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살짝 깨어있기 때문에 뭐 울트라에만 완벽하게 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스커지도 어쨌든 뽑아야 되거든요. 네. 배틀 2기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배틀을 안 뽑고 완전히 심리전과 네. 어떤 전략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틀크루저를. 네. 진짜 100% 심리전이에요. 이 그렇죠. 배틀크루저는 뭔가 예, 네. 어떤 그 공격 유닛으로의 그 경기 전장을 휘두르는 거는 바이오닉 병력과 배슬이고 이거 지금 저 배틀크루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아픈 기억을 해집어놓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이재동 선수는 이번 공격을 막아내야 될 거예요. 안 떨궈야죠. 하나도 못 떨궜네요. 배슬 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입구 쪽 뚫리거든요. 이런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머리 그리고 이 레드를 맞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이 네, 울트라까지 정글 안 돼요. 보너스 되면 안 되죠. 또 이게 스톱 안 맞아서 박자가 안 맞아서 뒤에 또 네, 병력들이 울트라가 맞네요. 뒤쪽에는 네, 저 맞습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이번 공격 막아내야죠. 확장기를 지킬 그렇죠. 수가 있어요. 이 공격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울트라가 다 죽어버리면서 다 머린 병력이 나와버리면은 머린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진짜 낭패죠. 진짜 낭패죠. 이러면은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예. 이쪽 사수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면서 추가병력 나오면서 어떻게든 막아내는 분이에요. 그래도 버텨냈어요. 이제도 확실히 버텨냈습니다. 네. 야, 정말 박빙입니다. 절대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은 포커스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너무 좋네요. 네.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연봉 선수가 배스를 좀 빼는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배스를 지금 다 잡아서 어쨌든. 네. 눈에 가시 같으면 배틀 먼저 제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 병력은 계속 이제, 계속 폭발적으로 네. 나오죠. 배틀이 18킬이에요. 그렇죠. 예. 저 오른쪽 나오다 있는 병력 쪽으로 배슬이 이동을 합니다. 빼야죠. 예.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자, 그래도 이제 배슬 줄여준 선택은 굉장히 잘했지만 네. 너무 지금 테란이 스태미너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저런 공격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지금은 이쪽 확장기를 완벽하게 지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까다롭네요. 가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란이 계속 나오니까 저 배슬 배틀 하나가 까다로운 겁니다. 네. 가도 싸워주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도 밀리고 배틀도 제거하지 못했어요. 네. 이게 안드로메다가 갖는 미네랄 확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을 확실하게 지금 연봉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길이에요. 네. 지금 울트라 있는 대로 뽑아가는 가운데 이 스커지까지 지금 합류를 시켜야 되니 못해도 울트라가 두세 개 정도 뽑힐 게 한 개밖에는 안 뽑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다가 저 배틀 하나 때문에 드론 하나가 멀티 하나가 마비됐다는 게 얼마나 또 짜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를 그렇죠. 그냥 거의 다 내준 거야. 그냥 준 거야 그냥. 머리니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미네랄 멀티의 그런 힘이 지금 연봉 선수에게 확실하게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전투가 가능해요. 네, 확장 늘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예, 반대로 이제 저우도 그 미네랄이 많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저글링을 다수 사용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배슬과 함께 이런 식으로 콤보가 들어가서 만약에 병균이 따로 죽게 한 번만이라도 따로 죽게 되면 진짜 끝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입구 쪽 압박하고 있는 연보석 카우스입니다. 네. 자, 디파일로 타크소. 네. 이레데이 상황에서는 저그가 좀 난조를 유도하면서 테란의 늘어나는 멀티 깨면서 자신의 확장 기지를 지키는 이렇게 이제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테란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센터에 있는 병력에 이레디 걸고 앞쪽에 모여 있는 그 병력의 그 공격을 퍼부으면서 오히려 난전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상대방 병력을 완전히 묶어두고 센터를 활보하고 있죠. 네. 이재동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북이 완벽하게 지금 단절됐어요. 예. 멀티 하나는 테란이 지금 더 늘었고 말이죠. 그렇죠. 네. 9시까지 흩어지는 연보성. 저글링이 한번 게릴라를 가본 것 같은데 막힐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두 개 지금.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멀티 아니겠습니까? 야, 문제는 여기에요. 네, 나저 스커널 지금 타고 지금 울트라가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그 테란도 공격을 접는데 이레디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미리 쓰고 이쪽에 상주하다가 이쪽 수비하고 아웃시 쪽 수비하고 디팔로와 같이 왔습니다. 네, 디팔로는 예. 같이 왔습니다. 예. 저거는 계속 달리고 있죠. 경력이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재동 선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런 공포 플레이는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벙커 걷어냅니다만 바이오닉 병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자, 어떻게든 극찬 기지 허리를 그냥 다 잡아야 돼요. 가뭄 뽑게 해야죠. 아, 한번 타협에 집중해야 됩니다. 왼쪽, SCB, 달려주죠. 그렇죠. SCB를 잡아줄 필요가 있죠. 네, 자원줄만 끊어주면 돼요. 예, 그동안에 이제 또 투구납신. 자, 우리 투구하고요. 크게는 못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 지역에도요. 아, 이게 또 그 병력에 대한 그 대응이 워낙 또 뒤쪽에서 재빠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배스는 이를지언정 상대방의 어떤 난전에만 당하지 않는다면 드랍십으로 상대방의 또 테크 건물에 뚝 떨구고 바이오넥 병력의 예, 이 대규모 바이오넥 병력이 저 11시로 진격할 수 네.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머림과 저거는 거의 풀업이에요. 3위업, 3위업. 이 엄청난 양의 머림 매딩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선수가 연보성 선수이기 때문에 주력병은 나가면서 드랍십을 성공시킬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 쪽에 계속 밀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그나마도 배스를 많이 줄여줬다라는 것이 이재동 선수에게는 희소식이기는 한데 가서 꽝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그 병력이 있으면은 뒤쪽으로 빙글 돌아가서 상대방의 멀티 쪽을 괴롭혀주는 이런 플레이 네. 이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디파일러는 안 보이고 그냥 싸우는데요. 그러면 나왔네요. 자, 배스! 자, 떨어뜨려야죠. 배스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리. 이거에 안 흔들려야지만 이재동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막아내야 돼요. 박건이요. 네. 자, 스커지들. 상태라고 있는 스커지 다 와서. 본진인가요? 아, 본진 쪽인데요. 주요 건물들 하이브가 파괴되면 안 되는데요. 네, 저 상에 내리게 되면. 아. 바깥쪽으로 지금 병력들이. 네. 나가서 지금 대규모 공격을 그냥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본진 좀 보기 안 돼. 이렇게 되면 다쳤어요. 다쳤어요. 이제 좀 파악했네요. 이제 좀 늦게 파악했네요. 네. 그동안에 배스를 잡아준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이쪽 길에 걸려서 못 들어오면 스포리프까지 깨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하이브 그래야 돼. 하이테크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브 지켜내놔요. 지켜야죠. 미래가 있습니다. 점사하죠. 깨졌습니다. 그리고 병력 몰아놓고 네. 아이유빈이 또 위로 올라갑니다. 한시 쪽으로. 그렇죠. 네. 예. 다시 3시 쪽으로 향하고 있는 연보동 선수 이쪽 저쪽 계속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자, 스커지 뭡니까? 어떻게든 물어 뜯어야 돼요. 네. 여기에 또 예. 정면에다가 매직 세우고 머리를 네. 싸우게 되면 또 한참 싸우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디팔로가 왔습니다, 디팔로. 다크손. 아, 브레이그! 자, 절반 정도 뿌렸어요. 예. 저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해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재동 예. 선수. 그리고 이쪽 지역에 또 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에 저글링만 왔는데 디팔로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풀업 싸움이에요, 이제는. 예. 울트라 한 개하고 저글링 한 열 개하고 디파일러가 와야지만 저기 센터를 둘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3시 쪽에 보초하고 있는 병력들의 양이 너무 대규모라서 플레이그를 맞아도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의 병력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 그렇죠. 병력이 너무 많아요. 패스까지 다시 보유하고 있는 연보동 선수입니다. 예, 있었죠. 아, 이래대 공격하면서 공격 파묻기 있는 연보동 선수. 이재동 버텨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자원체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큰 효과를 못 거두는데요. 이재동 선수의 병력들이. 그리고 네. 지금 3시에 있는 연보성의 병력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힘이 빠지고 있어요. 예, 플레이그는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플레이그를 때리고 나서 저글링이 정리하는 병력이 안 들어갔고, 게다가 이쪽에 뭐 울트라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바이오닉 병력이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빨리 멀티 쪽 깨고 그냥 빠져. SCB 잡고 빠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그 저기 대박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살려야죠. 예. 이재동 자, 갑니다. 달려들고 있어요. 패스 떨구고 병력 떨구면 시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백업 병력이 옵니다. 자, 이제 나오다 있어요. 예, 셋이 쪽 깼었던 병력인데 네, 그 병력이 합쳐지면서 이쪽에 이쪽에 또 울트라를 닫아버리네요. 네. 아, 이 울트라가 점점 하나하나씩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병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재동 선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연보성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도 지금 왼쪽에 움직이는 게 네. 정말 수가 엄청난데 네. 네, 이제는 이 병력 가지고 적의 가장 마지막 확장기지 저 한시 쪽 확장기지만 공략을 해내면 되죠. 네. 예. 11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탱크를 아예 안 뽑는 이유다 보니까는 배슬이 자꾸 또 나와요. 그렇죠.
어이, 먼저 아~ 이게 걸려 먼저 네, 먼저 걸리면 안 되거든요. 빨리 넘어지게 선언해놔요. 야, 야, 무탈리스크 진짜 무탈리스크 활약은 좋았는데 병력을 아직 많이 모으진 못했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네 이쪽 어디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 확실히 이제 해처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5시와 1시 쪽밖에 안 남거든요. 네, 그리고 연보성 선수가 섣불리 지금 병력을 쓰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의 난전에 지금 계속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재동 선수를 답답하게 해주는 요소예요. 그리고 저 앞마당 파괴하고 이쪽에 스타팅 쪽에 미네랄 확장기지 먹으면서 또 센터 쪽에 병력이 그대로 모여있습니다. 네. 예. 아, 이것도 박혀 옆에 끊기. 네. 싸워야죠. 병력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셔야 돼요. 예. 플레이그. 센터 싸움 밀어내야 되는 이재동 선수. 치열하고 있죠. 치열하고 있죠. 예. 자, 네. 들어가는데요. 네. 다시 한번 플레이그. 자, 병력 다 잃었습니다만 지금 연보동 선수의 병력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면서 이재동이 11시 라인을 좀 지켜내면서 네. 같이 플레이를 펼치면은 난전을 펼치다가 끝끝내 상황을 좋게 가져가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연보성이 이재동의 11시 먼트 깨고 자신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만큼의 난전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멀티 쪽에 극수비를 하게끔 만들고 엄청난 수비를 하게끔 만들고 뭐 드랍이든 네. 아니면 본진 쪽으로 뛰어가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패스 쪽으로 달려듭니다. 아, 두 개 끊어주고요. 네. 지금 사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일단 연봉 선수 자체가 초반부터 네. 흔들리지 않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재동이 원하는 난전을 이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그가 포커스를 먹으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먹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네, 그리로 달려들기 마련인데 달려들다가 병력이 있으면 빠지고 병력이 있으면 빠지고 하고 계속 한 덩어리로 붙여다니니까 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병력들을 갉아먹는 쪽으로 오히려 그 사라지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여지껏 나왔었습니다. 네, 이대로 네. 빨리 잡아먹고 도망가야 되죠. 위쪽에 대규 병력이 내려옵니다. 예, 또 위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 같으니까 예. 몇 번째 깨지는 겁니까? 네. 네. 서너번째 깨져요. 네. 확장기지 지켜야 되거든요. 이재동 선수는요. 다크솜. 네. 예, 아, 이 다크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구역에 잘 뿌려졌네요. 네. 예. 더 먹어야 됩니다. 드라시 또 날라가는데요. 이건 아 멀티군요. 예. 이쪽에 확장기지 준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예요. 네. 경기 길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러면서 무조건 지금 연보성 선수의 11시쪽 멀티를 어떻게든 파괴를 해야 돼요. 디파일러 네. 동반해서 이쪽 멀티를 제거해야지 되거든요. 예. 결국 이제 끝끝내 이제 멀티를 파괴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제 완벽한 승리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그 병력을 그 곳을 깨다가 주력 병력을 다 잃어서 멀티가 하나라도 끊기면은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그것이 모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예 들어가진 않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보성 선수는 네. 적극적인 공격은 안 하고 확장기지 지금 11시 좀 지키고 있어요. 네. 자원 상황이 좋거든요. 예. 네. 멀티 깨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병력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 가장 최근에 하는 확장기지만 깨고 그다음에 자신은 멀티 그리고 바이닉 병력을 계속 이제 좋은 위치에 배치시키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동서전 예.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동 작전도 가는 것 같은데요. 계속 다 잘 떨구고 있어요. 네, 네 아래는 바이닉이 축출하고 무기가 날아갈 태세입니다. 하나 잡혔나요? 이쪽으로 몰아내고 있는데요. 디파일러 하나 있습니다. 디파일러 숫자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크존 플레이기 들어갔어요. 대박이네요. 야, 이재동 드랍쇼 쉽게 무너진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자, 그리고 그러면 예, 드랍쇼 두 기도 깔끔하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센터에 있는 병력을 생각보다 빨리 지금 잡아냈기 때문에 뭐 이쪽 확장기지뿐만 아니라 드랍쇼 두 기까지도 지금 가능해졌고요. 네. 자, 내려놓으면서 컨트롤. 아, 야, 오히려 성감을 등지고 싸우는 영광 선수가 위치를 좋았는데 네. 거기에 그냥 다크솜을 뿌리니까 예. 병력을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념 제대로 했어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저그가 가스 확장 기지가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디팔로 예. 여기 깰 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맞아요. 어디가 옵니까? 자 깰 수 있어요. 여기 깨고 멀티 유지하면은 저그가 이기는 거죠. 네. 다크솜. 뿌리지도 뿌렸습니다. 네. 일꾼 빼고 있는 연보도 선수예요. 예.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일꾼 빼고 그렇다면 이제 멀티를 깨야 된다라는 그 빨간불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예, 근데 저그가, 이쪽 확장기지를 깨고 못 돌리게 한 다음에 이 병력까지만 깔끔하게만 잡아내면은, 가스가 다섯 군데에서 지금 수급이 되기 때문에, 예, 확실히, 그 다세 울트라를 또 먹을 수 있거든요. 드랍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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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번만 이재동 선수가 이병용 막아주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3시 점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거든요. 앞섬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아주 잘 풀려지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재동 선수 내성이 생겼어요. 드라치 예. 공격 패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디파일러 없나요? 아, 오, 왔어요. 기준으로 물러서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유닛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네, 네. 딱 맞춰 나와요. 이쪽 확장기지 들어버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신의 세시 확장기지 돌리게 된 것은 아주 이재동 선수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많이 번 것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힘을 쫙 빼놓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병력 몰아냈고 세시 확장기지 성공했고 이제는 울트라 리스크 저울리 계속 나올 수 있는 체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오닝 병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세포츠 완벽하게 잡고 있진 않아요. 네. 이재동은 어깨 쓰럽네요. 예. 이재동 선수도 그래서 조금 더 디파일러 무조건 도발해서 경제적인 싸움을 해줘야 되죠. 예, 왔어요. 네. 자, 디파일러 대동하고 지금 왔습니다. 플레이그로 잡아먹고 계속해서 이제 게스가 어느 정도 이제 소비될 때까지 울트라가 소비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센터 쪽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약간 숨을 돌렸는데 오히려 들이닥치는 선택보다는 좀 더 모았다가 네. 크게 싸우는 편이 낫거든요. 그렇죠. 11시 쪽에 확장 늘려가고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잘 기다리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저 6시 쪽에 멀티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네, 지금 그 아까 뮤탄스크가 때리다가 빠졌던 그 공간에 지금 멀티가 또 형성됐다라는 것이 네. 이재동 선수의 또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스는 기가 막히게 잘 모으네요. 예. 네. 네. 이쪽으로 와서 이레드의 공격을 합니다. 6시 12시까지 가져가요. 네. 이제는 확장 싸움이거든요. 추가 확장 6시 쪽 돌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배스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1위디만 걸어주고 그리고 영리하게 12시와 6시까지 연보성이 챙겨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연보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벽을 다시 모으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11시 쪽으로 병력이 따로 나뉘어져 올라가고 있어요. 네, 11시 스타트를 먹었죠. 플레이그 잘 들어왔네요. 이HP 빠졌을 때 빠지려고 네. 제거하고요. 네. 이재동의 예, 이재동의 멀티의 가스들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아, 네. 여기에 또 저글링을 내려놓고 병력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드랍십이 있고 배슬이 있거든요. 네. 뭐 반응 속도 정말 빨라요, 양 선수다. 바로 보냅니다. 이 공격 펼치면 다른 공격을 막아내고요. 6시 쪽 상황 정리. 야, 6시 쪽이 확 끊겨야 뭔가 이제 목표가 한 점이 될 텐데. 이 진영 안 좋죠? 네. 위쪽 가렸죠? 병력 보내 진영 안 좋아요. 피해만 보고 있어요. 아, 똑같습니다. 엇박자로 좀 공격이 들어갔네요, 이재동 선수. 12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두 곳 확장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12시도 돌아가고 있는데다가 6시에다가 미네랄 확장기지 한 군데 더 복구하면은 여지껏 선전을 펼쳤었던 것도 진짜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이쪽은 몰라 확장기지이긴 합니다만은 걸리는 즉시 저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장기지고 3시 쪽 멀티 가져갔는데 그 나머지 멀티 쪽에 있는 가스가 지금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네. 6시 쪽으로 지금 오버로드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확장 기지를 끊고 자신 확장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6시를 깨도 분명히 이재동 선수의 병력 피해는 있고 예. 그런 동안에 디펜시브 매트릭스 연보성이 12시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치열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다크존까지 펼쳤습니다. 울트라 한 기까지 투어트 센터를 들게 만들었어요. 잠깐 SCV 태웠다가 이게 저기 6시를 깨도 12시가 돌아가고 네. 게다가 이제 3시 쪽, 저 9시 쪽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더 돌아가게 되면은 병력의 양은 더 많아지게 될 텐데 네. 12시가 너무 또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12시 6시 깨고 그 다음에 테란하고 싸울라 치면은 테란이 지상 멀티가 하나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11시가 최대한 지금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 11시에서 수급되는 자원으로 한방 모아서 센터에 있는 병력 잡아먹고 지상 쪽에 멀티 하나는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디파일러 없이는 선멀티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6시 쪽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줬습니다만 12시는 실패예요. 네.
6시는 깼어도 6시가 깨진 것은 12시로 보강하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네랄 확장기지 여기. 이건 참 재밌는 광경이에요. 예, 그걸 풀리기 전에 지금 발견한 건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났어요. 네. 병력 바로 오죠. 예, 병력 모여 있는 곳을 스캔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때리려고 가고 있었고, 네. 예, 11시 쪽은 걸렸죠. 그렇죠. 예, 코너 완성되기 전에 가서 깨질 수 있습니다. 아, 이래도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 코너 깨졌어요. 가지도 못하죠. 11시 파괴고요. 네, 11시에 코너를 뚫렸으면은 그 멀티도 지키는 데다가 아래쪽에 있는 미네랄까지 깨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11시 쪽에 지금 코너 깨진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연보성 선수가 지금 잘해주는 게 아까는 그렇게 난전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력 경력만 센터에서 유지만 시켜주고 네. 배스만 다니면서 이득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확장까지 늘리고 있고요. 네. 12시, 6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도 가능했거든요. 네. 이 지금 이재동 선수도 저글링 울트라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더 모이면은 바이런 격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이레들을 먼저 걸고 넓은 데서 싸움을 걸죠. 네. 네. 센터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플레이그 제대로 들어갔고요. 네. 11시 쪽 파괴가 됐습니다. 12시 쪽엔 방어타워가 건설되어 있고요. 예, 3시 쪽 떨어졌고 12시 쪽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미네랄 확장기 하나가 더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가스멀티 하나 이상은 지금 더 가져가야 되는 이재동 선수 상황인데 6시는 이미 코멀센터가 네. 띄워져 있고 11시는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웬만한 데는 야. 이제는 다 디플리트가 됐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 수급되는 가스 확장은 3시 하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연보성 선수 센터 쪽에서 어느 정도 병력 남겨두고 계속 확장되는 플레이에 영리하게 하고 있죠. 네. 아, 이재동 선수에게 별 도움 안 되는 소모전만 지금 네.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전투는 오히려 진짜 정말 손해밖에는 안 본 예, 이런 전투밖에는 안 됐고요. 12시를 못 깰 것 같으면 미네랄 확장기지라도 디팔로 이끌고 가서 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들고 나오는 연보성. 네. 배스를 계속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배스를 왜 잡고 가냐면은 이쪽에 울트라가 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배스를 기가 막히게 걸어주네요. 야 오늘 진짜 그렇죠. 예. 배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두 군데 잡았는데 그렇죠. 세 군데 뽑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은 다시 뽑고 뭐 두 개 이름 네 개 뽑고 네 개 이름 여덟 개 뽑자예요. 그렇죠. 6시 예. 네. 먹으면서 이재동 선수도 저 6시 멀티를 그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는 겸 이제 자신도 지금 자원을 취득하는 그렇죠. 아주 좋은 선택을 하네요. 자원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그거 한번 시원하게 잡아먹고 네. 11시 쪽 신경 크고 되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는 디팔로가 없어요. 자 이제 왔네요. 좀 늦었네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나왔어요. 아 베스 또 잡아내네요. 네다섯 금방 잡아내요. 예, 연보성 선수도 참 이재동 선수를 맞상대로 야 진짜 질린다. 웬만하면 네. 이 정도 되면은 저그가 병력 소비를 좀 이상하게 하다가 그냥 무릎을 꿇을 만도 한데 이재동 선수는 진짜 어우 끈질기게 확장 늘려가면서 저그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6시 쪽에 해처리를 올렸습니다. 예, 진짜 스태미너 싸움입니다. 두 선수 네. 모두 다. 집중력 정신적 싸움이에요. 커맨드 센터 아래 해처리 짓는 모습까지 정말 와 이재동 선수 끈질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자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스컬지 날아다니고요. 12시를 한 번 더 아까 같은 그런 공격 디팔로 하나 포함해서 울트라 리스크와 소수 저글링으로 깨야 네. 되는 이런 움직임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씩 뭐 빠르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를 늘려가는 그 만큼 상대방의 병력을 상대방의 멀티를 하나씩 뺏으면은 결국 이제 멀티 한두 개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네.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시 쪽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같이 왔어요. 디팔로 디팔로 지금 없나요? 탄 오버로드가 터졌나요? 디팔로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펑커까지 지금 지어져 있고요. 6시 쪽에 자 디팔로 들어옵니다. 앞서 반응속도 빨랐어요. 예. 버튼이 있고요. 에그에서 병력 생산은 되고 있는데 오른쪽 해처리가, 빠지면서 공격하고 예. 있죠. 예. 해처리가 깨지죠. 예. 해처리가 플레이가 다시 뿌렸습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요. 센터 쪽으로 저걸링 보내지만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12시는 지금 뭐 절반은 지금 지켰고 예. 이쪽은 깨진 데다가 자 난전에도 안 당하면은 연보성 선수가 멀티를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울트라도 이렇고 게다가 뭐 드랍하고 이러느라고 지상 쪽에 남아있는 병력이 없다면은
글쎄요, 연보성 선수가 병력을 좀 더 모을 만한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12시, 6시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게 11시 멀티를 다 가져왔거든요. 네. 자원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배틀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지금 11시 쪽 스타팅 포인트를 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힘이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베스는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대가 유지가 됩니다. 네. 6시 멀티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은 12시 공략 실패한 것이 결국, 이재동 선수의 아주 몸을 너무나도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네요. 게다가 상대방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막 계속 이러면서 병력만 갈가면, 이 뒷팔로 없죠, 지금. 그렇죠. 예, 없으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예. 아, 지금 연보동 선수의 개인 화면이에요. 예. 게스가 2,500이네요. 미래를 걸고 뒤로 병력 빼는 이 전술. 네. 너무 깔끔하고요. 그렇죠. 스타팅을 지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 확장 기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스타팅을 먹었기 때문에 자원이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충분하게, 예, 벙커 뭐 한 그 세 줄로 쫙 건설을 해도 자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뭐 이 정도로 자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연보동, 네. 예, 이재동 선수는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예. 미네랄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네, 미네랄이 있어도 지금 그 미네랄 캘 드론조차 뽑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센터 싸움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동 선수가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울트라 리스크 다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놓치긴 했네요. 연보동 선수 미네랄 결국 그냥 잡히는 거예요. 네. 다시 뽑으면 되니까 자원 많으니까. 그렇죠. 미네랄 2000대, 게스 2000대, 유닛은 200. 네. 와, 정말 풍요로운 연보 선수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뭐 지을까 고민도 하네요. 막 이제 팩토리도 지었다가, 그러니까 되게 좀 소일거리로 팩토리 짓고 부수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해도 될 만큼. 아, 스타포트 늘리네요. 네, 배틀 다시 뽑아도 됩니다. 자원이 되니까요. 네. 네, 멀티 하나가 더 안정적으로 건설이 된 데다가 저그가 달려들 만큼의 어떤 힘이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이, 네, 확고하게 드니까 12시만 이제 상대방의 병력들이 차지하고 못 뽑게 만들면서 배틀 다시 모아도 됩니다. 아, 움직임. 자, 지금 단지의, 네, 정원님으로 걷어냈습니다만 자원이 없어요, 이재동, 네, 선수가. 네, 내려옵니다. 딥파일러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병력 울트라 리스크가 많이 부족해요. 네, 세기 거기다 이레디에이까지 걸렸어요. 예, 탈이 1패이긴 합니다만 정말 상대방의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팀의 진을 빼놓게 만드는, 네, 이런 그 1패를 안겨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선수가. 센터 쪽에 병력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야,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네, 갔다만. 그렇죠. 뭐 적극적으로 압박 안 합니다. 왜냐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시는,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가 오늘 두 경기 출전하지 못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보 선수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확실하게, 네, 이기했다는 생각이죠. 확실하게 지금 길을 뽑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11시, 거기 12시, 6시까지. 근데 이제 드랍식 공격이 이어집니다. 쐐긴데요. 거의 경기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쪽으로 들어갔는데. 아, 갑니다. 마을 명력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떨어지면은 진짜 하늘이 노래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막나. 지금 사실 지상으로도 앞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의 멀티가 있는 대로 늘어나 있다는 사실도 아는데 이 드랍식까지 떨어지니까 그냥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5시 쪽 건물 정리가 됩니다. 뒷발로 나왔거든요. 자, 뭐라도 건심하고, 건심하고 써야 되는데요. 야, 이거를 막아도 손해. 네, 가도 손해입니다. 건물들이 파괴가 됐고요. 드랍, 예, 공격 시도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신경 못 써주고 있어요. 자, 여기라도 날려야 되는데요. 네. 날려도 소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고요. 네, 하나로는 안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네, 쫙쫙 날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날려야 돼. 날릴 거면 다 날려야, 네, 되고. 그리고 이쪽 병력 싸움에서도 지금 저거 본진 쪽 싸움에서도 3시가 비는데요. 3시가, 예, 3시 마지막 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간이에요. 본진 쪽에서도 테란이 이겼어요. 여기서, 네, 테란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 그나마도 좀 남은 자원줄이 깨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3시 마지막에 그쪽에는 자원줄이 없습니다. 뭔 뽑아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 징글징글한 싸움. 정말 질렸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만큼 하여튼 연보성 선수의 이번 경기 패턴은 독특하네요. 네, 팀을, 예, 대표하는 선수의 초고수의 싸움이 이렇군요.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3시 쪽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예. 파괴됐습니다. 3시 쪽 파괴되고 이재동 선수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유닛 말고는 더 이상 뽑은 유닛이 없어졌네요. 네. 예. 자, 파괴가 됐어요. 아모리 돌아가고 있어요. 아모리 배틀이거든요. 확실하게 세기를 받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자, 갑니다. 뭐라도 좀 파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져 있는데, 아, 그래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삼버커 시스템을 뚫고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면은 벙커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네. 예.
자, 변경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 변경이 있어요. 예. 어, 1차 방어나 2차, 3차, 4차까지 쭉쭉 네. 늘려놓고 있어요. 예. 대단식 벙커,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본진은 하나하나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차! 연보성! 아, 프로리그의 사나이! 연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치득치득하게 상대방에게 달라붙기는 하되, 뭐, 그걸로 이제 경기를 끝내보자. 뭐, 그러니까 좀 무리한 움직임이 전혀 없이,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멀티만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결국, 자원의 효율 싸움, 그리고 유인의 효율 싸움을 벌었었던 연보성 선수가 결국 상대방의 난전에 말리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두네요.